Thank you.
안녕하세요. 와, 인이어를 끼니까 와, 제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깜짝이야. 어서 오세요. 네, 로빅스 월드 먼데이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베이스 연주하는 로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 들려드렸던 곡들은요, 이신의 사진관이라는 네, 앨범에 들어있는 곡들이고요. 전체 곡들이 방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베이스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지금 연말 분위기하고도 어울리고 진짜 편안한 음악들이니까요. 평소에 차 한잔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 오늘 그 원데이 프로젝트 그 포스터에 적혀 있기도 하지만 120분을 가득 채웠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가득 채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꽤 바빠요. 빨리 다음 곡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건반의 김미경님입니다. 그리고 건반의 라코브입니다. 기타의 최지웅입니다. 드럼의 김동현입니다. 저는 베이스의 로빅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곡을 계속 이어가 볼 거예요. 네. 네. 지금 다들 음료 드시고 계시는 분들 계실까요? 지금 되게 저희도 이전에 멈프 1, 2회 때는 약간 이제 이런 음료 테이블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공연 느낌이다 이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어떤 네 그쵸 뭔가 이렇게 딱 짜여져 있는 공연을 하는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오늘은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재즈 클럽에서 공연하는 느낌으로 하려고 해요. 기분도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하니까 네 봐주시는 분들도 조금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거. 이게 근데 노래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어서 편하실지 아니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마음먹기 나름이니까요. 그래서 저희 곡들 들어보시면서 매번 공연 때마다 드리는 오늘 되게 제가 말이 자꾸 꼬이죠. 이게 지금 밖에 비가 와서 이게 지금 야 집중을 해야겠네요. 네, 네. 그래서 연주 음악이다 보니까 가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 곡을 쓸 때 생각했던 기분이나 어떤 그림을 완벽하게 전달하기는 힘든 게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께서 자유롭게 해석해 보실 수도 있고 상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쓸 때의 감정은 제목과 앨범 자켓에 다 들어있지만 나는 이 곡을 들어보니까 이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떠올랐어 라고 하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Who Lives Here랑 A Day of Mother 두 곡 연달아서 들려드릴게요.
Thank you.
Here라는 곡과 Oh, There You Go Mother라는 곡입니다. Oh, There You Go Mother는 제가 이게 지금이 2023년이니까 14년인가 15년도에 나왔던 곡이에요. 그래서 20대 중반 때 어떤 그 어떤 패기와 열정을 막 곡에다가 막 으아하고 막 집어넣어가지고 썼던 곡들인데 이거를 오랜만에 하니까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약간 벅차기도 하지만 재밌습니다.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었을까요? 네. 와 다행입니다. 네. 저희 시간이 어느덧 정말 빠르게 지나가서 1부 마지막 곡이에요. 이게 저희가 120분 공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부 60분, 2부 60분이겠죠. 근데 지금 시간을 보시면 8시 40 그렇죠? 8시요. 8시요. 8시. 8시. 네. 어이, 큰일이네요. 밥을 좀 더 먹었어야 되는데. 네, 저희 이제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또 2부 때는 더 신나게 달릴 예정이니까요. 잠시 숨 고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곧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2부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